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일단은 금요일 이제 주말을 맞이하여서 좀 한 주간을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일단 시장을 좀 어떻게 좀 대응할까 일단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주초에 이제 그 빅테크 이어서 일단은 저PBR 관련주들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2700선을 약 23개월 만에 지금 돌파를 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향후에도 좀 계속해서 이어질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좀 물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빅테크 관련주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중심주들이 일단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좀 많이 올랐었던 대형주 저PBR 관련주들 SK 하이닉스 등을 비롯한 빅테크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쉰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중소형주 중에서 정책 모멘텀과 실적이 좀 뒷받치는 종목군들로 일단은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관련주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우리기술인데요. 우리기술은 국내 이제 독점적인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원전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뭐 최근에 뭐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지만 좀 인공지능 AI 관련된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으로 전력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미국의 이제 그 수용 원전 모듈 SMR을 사업을 하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가 주가가 2월 달에 주가가 이제 $3 정도 아래 수준에서 어제 이제 $7.7를 기록하는 등 단기적으로 2배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원전에 대한 그러한 사업이 실적이 좋아서라기보다도 향후에 미국의 대선 주자들이 발표했었던 원전의 이제 공약들이 좀 포함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그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 미달하면서 장중에 실적이 안 좋다고 나오면서 25% 빠졌지만 종가에는 다시 2.3%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단기적인 우려보다도 향후 정책 모멘텀, 향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원전 기업들도 실적이 그렇게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의 정책 그런 기대감, 향후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 등이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술은 실적도 좋습니다. 지난 4분기에도 일단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년 실적이 일단 대폭 성장을 했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원전 관련 모멘텀 한전을 중심으로 한 그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책 모멘텀, 실적 모멘텀 그럴 때 수급을 좀 또 살펴봤는데 지난 한 주간 외국인들이 83만 주, 기관 약 190만 주 정도를 양쪽으로 쌍끌이 매수하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올해 일단은 실적과 정책 모멘텀 등을 봤을 때는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중소형주 중에서 정책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국내 독점 원전 제어계측 시스템 기반의 원전 사업 하고 있는 우리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전 관련 기업 우리 기술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정책과 실적 그리고 수급 이 세 가지 모멘텀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